유튜브에서 배운 너클볼로 야구판 접수에 나선 남자 마카오 갈매기. 외모와 행동 그 자체가 기괴하여 많은 이들에게 존재를 알리게 되었고, 이날은 무려 곤지암 팀업 캠퍼스의 선발 투수로 초대받게 되는데, 초대한 이는 전직 섹시가이 출신의 4번 타자 전근표. 그리고 상대팀에는 국내 최강의 외국인 투수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남자 리퍼트가 있었다. 이미 희번뜩하게 돌아가는 마카오. 그는 2년 전 사회인 야구 용병 게임에서 리퍼트를 만난 적이 있었다. 그리고 타석에서 멸우치 혹은 방아깨비를 연상시키는 타격으로 2연속 삼진의 굴욕을 경험하였던 것. 누구보다 패배가 익숙할 것 같은 얼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 승부욕이 넘치는 멸우, 아니 마카오 갈매기. 복수를 다지만 그는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이렇게 외친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는다. 오케이? 자, 그러면 끝에 가서는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멋진 경기 함께 보시겠습니다. 1회 초 마카오가 속한 팀 동탄 투카스의 공격으로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근데 상대팀인 빅드림의 선발 투수는 리퍼트가 아닙니다. 마운드를 지나서 3루로 걸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아끼는 작전인 것 같습니다. 리퍼트가 선발이 아니라는 소식에 은근 걱정이 많았던 투칸스의 아저씨들과 마카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고, 리퍼트가 원래는 선발 예정돼 있었는데 지금 마카오 갈매기가 저를 듣고 네. 선발 회피해서 3루로 도망갔는데 지금 네. 심지어 벤치에서는 리퍼트가 마카오에게 쫄았다는 근거 없는 루머가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세를 타고 오른 이때 화룡점정 전직 섹시가이의 쥐엽자는 타격, 주옥받는 타구가 두 점짜리 홈런으로 이어지며 투칸스 팀이 2-0 선취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카오가 마운드에 오를 차례. 이른 말 마운드에 올라온 마카오는 큰소리로 화이팅을 외치지만 이건 누가 봐도 초식동물 특유의 오지마 나 이빨 있어 오지마 늘 연상시켰습니다. 마침 생긴 것도 개미할 키를 좀 닮은 것 같고요. 유난히 긴장한 듯한 마카오. 첫구! 복수를 다짐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떨쳐내지 못한 긴장감은 좀처럼 0점을 맞추지 못했고, 유일한 무기인 너클볼도 체구력 없이는 그저 똥볼일 뿐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무사말루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고 맞닥뜨리게 된 타자가 하필 더스틴 니퍼트. 마카오를 선발로 내세우고 그와 배터리를 잃은 섹시가이가 자신의 선택을 크게 후회할 무렵 마카오 던집니다. 파울! 니퍼트 배트에 제대로 맞추지 못합니다. 포수전 구표 크게 한 방 맞을까 조마조마하는데요. 두 외국인의 승부에 그도 크게 긴장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카오의 제2구 던집니다. 홀린 듯이 돌아가는 배트 헛스윙. 니퍼트도 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허허실실 너클볼. 그가 한국인이었다면 분명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 빨? 2년 전 2연속 삼진의 구력이 떠올랐는지 너클볼의 위력과 체구가 마침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에서 공을 던집니다. 리포트 쳤는데 이건 병살 코스. 2루수 앞당볼을 잘 잡아서 아웃. 그리고 1루의 송구는 안 좋았네요. 리포트 긴 다리로 열심히 뛰어서 겨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두 명의 주자는 홈을 밟으면서 점수 2-1 균형을 맞춥니다. 여기서 니퍼트와 주먹이사. 남들 하는 건 다 아는 이 남자 마카오. 니퍼트가 재밌는 공이었어 브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카오의 이 너클볼이 멀리서 보면 그냥 똥볼 같거든요. 그런데 타석에서 실제로 보면 진짜 회전 없이 불규칙하게 날아옵니다. 공이 워낙 느릿느릿하니까 이상하게 확 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그렇게 홀린 듯 배트를 휘두르면 뭐 뜬공이나 땅볼이 되는 거죠. 리퍼트 그는 위대한 선수였으나 이 순간만큼은 마카오에게 고개를 숙이고 맙니다. 비록 2점을 내줬지만 리퍼트를 상대로 병살 코스를 만들어낸 마카오는 드디어 시동을 걸었고, 이어지는 타자들 모두 마카오의 마구에 배트가 돌아갑니다. 포수 밑에 언제 도착할지 알 수 없는 스피드와 흔드는 듯 날아오는 무브먼트는 끊임없이 뜬공을 만들어냈고, 그걸 수비수가 잘 잡아내서 3아웃 깔끔하게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최소 실점으로 이닝을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을 준 팀원들에게 당장 그랜저리라도 받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신체적 한계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차려서 절을 올리는 마카오 센세. 제가 지난번 삼진을 두 차례나 당했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복수했습니다. 니퍼트 선수가 발이 빨라서 망정이었지 그거 안 했으면 병살타 나올 뻔했어요. 니퍼트 쏘리 아임 위너. 그렇게 니퍼트를 상대로 좋은 피칭을 보여준 마카오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며 너클볼의 신이 빙의한 듯 거침없이 너클볼을 뿌려대기 시작했습니다. 과장 조금 못해서 공이 이빼미의 눈 사이만큼이나 멀게 좌우로 움직이며 날아갔으며, 상대팀 선수들은 그야말로 속수무책. 점수를 내지 못하며 2회 말 투칸스 팀의 수비가 무실점으로 끝납니다. 지구상에서 볼 수 없는 투수라고. 나이스 피쳐. 그러나 언제 마운드에 올라올지 알 수 없는 니퍼트의 존재가 주는 압박에 심리적으로 상당히 쫓기고 있던 투칸스의 아저씨들은 점수를 벌려야 한다면 지금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다가 오늘 경기에서 이겨야 내일부터. 박대리 그거 알아? 어제 상대팀에 니퍼트가 투수로 올랐는데 내가 안타 두 개 쳐가지고 우리 팀이 이겼어. 나는 90%의 진실과 10%의 구라를 섞어 자랑질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집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2회 2점, 3회에는 3점, 그리고 4회에는 또다시 한 점을 추가하며 저
점수가 무려 8-3! 두 칸 쓰는 보효하였고 그 사이 1점을 헌납하였으나 신이 깃든 피칭을 보여준 마카오 역시 그들 사이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승리 투수하게 생겼는데 진짜 정규 이닝으로 치면 5회 이상 던져야 되잖아요. 5회 이상 던지고 승리 투수 챙기겠습니다.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약속이 3회에도 승리 투수가 되겠다는 마카오의 욕망은 경기 중반까지 3점으로 잘 막아내며 기적의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만 투칸스 팀이 가진 불안 요소는 그의 체력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한 리포트가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는 그 공포가 시간이 갈수록 북한 팀의 심력을 갉아먹고 있었고 4회 마침내 그 한계가 찾아온 듯 수비에서 잦은 실책이 이어지며 경기 중반 상대 팀에게 난타를 허용하고 맙니다. 이미 정신력으로 던지고 있던 마카오에게 팀의 수비 실책은 너무나도 가혹한 데미지였고 혼신의 피칭을 이어갔습니다만 순식간에 3점을 헌납하며 8-6 빅드림이 2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5회 초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빅드림 팀의 마운드에 리퍼트가 투칸스 타자들은 좋은 시절이 다 갔다며 투덜대면서도 타석에서 직접 상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내심 흥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퍼트의 초고! 현장의 사람들은 그동안 마카오의 공에 조금은 답답했는지 단체로 소화가 되는 마냥 탄성을 지르며 만족했고 이어지는 제2구!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리퍼트가 패대기를 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포수도 역시 고을 빠뜨리며 주자 1루에 살아나갑니다. 이날은 역대급으로 추웠기 때문에 어깨를 풀지 못하고 올라온 리퍼트도 제 컨디션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 부하직원 박대리에게 나 리퍼트한테 안타를 쳤노라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이 타자 초고를 지켜보고 아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을 꾸었다는 것에 실망하며 바깥쪽 직구에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순식간에 0점을 잡고 던지는 리퍼트. 그러나 리퍼트의 전력 투구를 받아낼 수 있는 포수의 부재는 빅드림 팀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아 물론 현재 배터리를 이루고 있는 포수도 훌륭한 실력의 선수이지만 아무래도 리퍼트의 전력구를 받아내기엔 역부족한 상황이었고 이를 감안한 리퍼트의 공을 투칸스의 선수들도 어떻게든 맞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점수로 이어지며 투칸스가 또 한 점을 달아납니다. 점수는 9-6. 비록 한 점을 내줬지만 리퍼트 크게 동요하지는 않습니다. 낙차 큰 변화구를 섞어가며 바깥쪽 공 두 개로 삼진 투아웃. 그리고 타석에는 타자 전금표. 그에게는 조금 더 신중합니다. 프로 출신의 4번 타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퍼트도 진심을 다합니다. 초구 바깥쪽 높은 공. 두 번째 공도 역시 같은 코스. 툭 건드려 봅니다만 파울. 이번에는 몸쪽 꽉 찬 공. 배트 힘차게 돌아갔습니다만 파울. 자 리퍼트 포수와 신중하게 사인을 주고받습니다. 스윙! 아 배트에 살짝 스쳤으나 포수의 글러브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아쉽게 1실점을 했으나 리퍼트 섹시가이까지 삼진으로 잡아내고 이닝을 마무리. 5회 말은 오늘 계속해서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는 마카오가 다시 한번 마운드에 올라옵니다. 잊지 않고 팀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는 모습. 자신은 이미 그로기 상태일 텐데도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쯤 되면 마카오 혹시 남들 위해 설 수 있는 자질을 타고난 뭐 그런 사나이? 여전한 위력을 선보이는 너클볼을 툭 건드려보던 타자. 완벽한 아웃코스인데요. 아 이걸로 칩니다. 너무나 아쉬운 수비 실책. 해문의 안타로 살아나가는 타자. 마커의 공을 제대로 맞추기 힘들다며 투덜댑니다. 한계를 넘은 5회 말에도 너클볼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두 타자 연속 정타를 때려내지 못했고 뜬 공으로 잘 잡아내며 순식간에 투아웃. 그리고 다음 타자의 투수 강습타구를 형광팔뚝 이루수가 온몸으로 막아내며 1루에 성공. 놀랍게도 니포트도 실패한 무실점 이닝을 2회에 이어 또 한 번 보여주며 마카오 마운드를 내려갑니다. 아 이때는 정말 저도 막 울컥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경기는 어느새 6회 초로 갑니다. 2시간 반 타임브레이크 경기 잘하면 마지막 공격이 될 수도 있는 이닝. 여전히 3점을 앞서 나가는 투칸스지만 결국 방심할 수 없는 점수차. 자 리퍼트가 던집니다. 어깨가 풀리기 시작한 이 남자의 진심 투구를 보자 감탄이 절로 나오는 타자. 그리고 뚝 떨어지는 변화구 파울. 제3구는 바깥쪽인데 툭 갖다 댔습니다. 뒤로 빠지는 공 나다우 상황에 타자 주자 전력으로 달립니다만 심판의 판정은 아우 타자 주자 아쉽습니다만 아 심판의 판정도 뭐 경기의 일부니까요. 그리고 다음 타자를 낙차 큰 변화구로 내야 땅볼을 유도합니다. 3루수 잘 잡았고 침착하게 1루에 성공. 아웃! 노련한 리퍼트! 포수가 자신의 강속구를 제대로 받아낼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이후에는 칼 같은 제구의 패스트볼과 낙차 큰 변화구를 적절히 섞어 타자의 타이밍을 뺐습니다. 이어지는 타자에게는 초구 바깥쪽 꽉 찬 공! 또 한 번 바깥쪽! 점점 빨라지는 공! 삼진! 타자 배트를 돌려봤습니다만 너무 멀었습니다. 리퍼트도 이번 이닝 무실점으로 마무리합니다.
6회 말 이번 이닝만 잘 막아낸다면 마카오 대 니퍼트의 승부는 마카오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6회 연계는 진즉에 넘어선 마카오가 간신히 의식의 끈을 붙잡고 외치는 파이팅! 기괴한 몸동작과 세일러문 같은 팔다리 그리고 독특한 외모로 이 친구를 판단하기엔 지금까지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이 너무나 진지했습니다. 뭐 어쨌든 경기 막바지 투카스 팀의 떨어진 집중력은 결정적인 순간 수비에서의 실책으로 이어졌고 그렇게 만들어진 위기 노아웃 주사 1-3-1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선 니퍼트가 바깥쪽 높게 뜬 공을 안타로 만들어내며 3루였던 주자를 홈으로 불러드립니다. 점수 9-7 아슬아슬한 승기가 니퍼트에 의해 깨지는 순간 힘이 빠진 마카오의 너클볼은 더 이상 예측할 수 없는 불규칙한 마구가 아니었고 이때를 노린 상대 타자들의 연속 안타에 투칸스는 6회만 무려 7점을 내어주면서 점수 9-13으로 크게 역전을 당하고 맙니다. 물론 지친 마카오를 교체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었겠지만 오늘의 투칸스 선수들은 그야말로 혼신의 역투를 보여준 마카오에게 끝까지 마운드를 맡기고 싶어했던 모양입니다. 통화 내 역전을 당한 이후에도 경기 7회까지 계속됩니다. 마지막 공격의 기회를 붙잡은 투칸스의 타자들은 니퍼트에게 연속 안타를 뽑아내 한 점을 추가하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명언이 사실이었음을 보여주었고 투아웃 주자 1, 2루의 상황에서 이날 투런 홈런에 빛나는 섹시가이가 타석에서 니퍼트를 상대했으나 장타를 노리는 타자의 의도를 파악한 니퍼트는 낮게 제구된 공 두 개와 한가운데 빠른 직구로 삼진! 경기는 그렇게 10-13 빅드림팀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아쉽게 지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될 너클볼로 마카오의 사회인 야구 도전에 큰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고 서로 최선을 다한 양팀 선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다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현장에 누군가가 어? 이거 썸네일가! 이라고 얘기했으나 당연하게도 이 사진이 썸네일로 사용된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르르 모여있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마카오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응원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